자, 이거 나봅시다, 여러분들. 자, 챔피언스리그 2주 선수입니다. 아, 세르지 로베르토. 오, 추후에 쓸만합니다. 아, 로베르토 찬소 태클로 나왔고 오른발잡이 기가 178, 커난부터 반대발 조항도 보통. 자, 스피드는 느리고요. 체력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수비력이 근데 센터 미드필더 쪽으로는 괜찮은 편이고, 연계도 땅볼 패스 89, 80 후반으로 좋은 편이고요. 괜찮은 편이고, 드리블은 약간 둔탁함을 느낄 수 있다. 자, 근데 기술 보면 원패스, 루패스, 백스핀, 로빈패스, 핀, 포인트 크로스, 바깥 깜짝, 블로커, 통솔력, 그리고 슈퍼조커입니다. 슈퍼조커로 나오면 능력치가 여기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를 잘하는 연계 좋은 선수다. 아. 자, 뭐 후반전에 나오니까 체력도 의미 없고, 원패드 있고 스루패스도 있고 연계를 아주 잘한다. 그리고 게다가 블로커도 있다. 얘는 좀 쓸만하겠는데. 무료로 한번 뽑기 있는데, 무료는 저거 이벤트 AI랑 하는 이벤트 하셔야 돼요. 로베르토 빅타임이 더 좋나요? 당연히 돈 주고 뽑는 게 더 좋죠. 물론 이것도 돈 주고 뽑는 거지만 그거는 빅타임이니까, 에픽이니까. 자, 그 다음에 비첼. 빌드업 커다니 안정, 반대발 정확도 높은, 오른발잡이 키가 186, 센터백으로 나왔네. 우와, 센터백으로 나왔네. 비첼이 요즘에 센터백인가 보다. 원래는 예전에 수비형 미드필더였잖아. 자, 스피드 굉장히 느리고요. 체력은 센터백으로서는 괜찮은, 좋아요. 자, 수비력은 좋네. 연계도 좋아. 얘는 수비 라인만 낮은 전술을 쓰신다면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스피드는 수비 라인만 낮으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속도 순발력이 암이라고. 그리고 순발력도 낮네. 라이즈슈, 힐트레,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브 패스, 대인바구, 인터셉트, 블록, 공중 풋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투쟁심. 자, 슬라이딩 태클도 있고 블로커도 있고 뭐 다 있네요. 수비 기술은 다 있고 고난도 걷어내기만 없네. 자, 거기다 원패랑 백스핀 로빈패스까지 되는 연계가 엄청나게 좋은 센터백이다.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 옆집에서 민원 들어왔나 보네. 텐션이 약함. 옆집이 없어요. 아랫집에서 들어올까봐 그러는 거야. 조심조심 하는 거지, 처음이니까. 나 하나도 안 피곤한데 기분 엄청 좋은데 지금. 킹크랩링구라 페르민. 이선 침투, 커나니부터 반대발 정확도 보통, 오른발잡이고요. 키가 174. 자, 이 친구는 오. 자, 시저스 커트비한테 딴 세븐 커트로 라이징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잔꾀 체이싱. 자, 원패 스루 패스 좋고 원슛도 좋고요. 중거리 슛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 자, 수비 기술은 하나도 없고 일단은 공격적입니다. 약간. 자, 스피드는 느리고 체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자, 수비력은 역시나 안 좋고요. 골결, 골결 좋네. 센터 미드필더 지금 골결이 좋고 이선 침투니까 골 노려볼 수 있고, 땅볼 패스도 굉장히 좋다. 자, 드리블 쪽도 볼간수 굉장히 잘하는데요. 직선 드리블은 약간 공이 멀리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첫 터치랑 그리고 방향 전환이 굉장히 좋다. 페르민은 충분히 쓸만한데 이거? 페르민 재밌게 쓰겠다 이거, 여러분들 뽑으면. 자, 그 다음에 골키퍼. 키가 너무 작네. 자, 데파이. 자, 데파이는 일단 CF로 나왔고 라인브레이커, 오른발잡이, 커나니 한장, 반대발 정확도 높음, 키가 176입니다. 더블터치, 스텝온 컨트롤, 커브 컨트롤, 로빈 컨트롤, 중거리슛, 원터치슛, 라버나키, 피케이커, 통솔력, 슈퍼조크로 나왔네. 자, 일단 후반전 되면 능력치 올라가고요. 더터 있는 거 좋고 중거리슛, 원터치슛 있는 거 좋습니다. 커브 컨트롤도 있고. 자, 스피드는 굉장히 느린 편이고 순발력도 안 좋고 드리블 쪽도 둔탁할 것 같습니다. 얘는 둔탁하고 느리고, 근데 CF치고는 굉장히 연계가 좋다는 거. 80이나 됩니다. 더블패스 그리고 골결 87. 충분히 뭐 노려볼만 하고. 골은 좀 여러모로 좀 애매한 능력치다. 맞다, 슈퍼조커지. 슈퍼조커로 나오면 드리블 그래도 둔탁할 것 같아. 슈퍼조커로 나와도 드리블 둔탁하고, 대신에 킥 하나만큼은 공격순대 엄청 좋고, 땅볼 패스 엄청 좋고 골결도 좋아진다. 장자나 노구리도 좋아해요. 뻑뻑살이라고. 테파이는 좀 애매합니다. 1500코인 인자기 뽑을까요? 공세 101 뽑지마. 별로드만. 자, 근데 라흐마니 오버랩. 커나버튼 반대발 정도 매우 높은 오른발잡이고요.
키가 192. 오, 장신. 장신 센터백. 헤딩이 원터치 슛, 데인바그, 인터셉트 블록, 공중볼 경합, 슬라이드 태클, 통솔력. 일단 수비 기술 다 있고요. 완벽합니다. 자, 스피드 굉장히 느리고 체력도 약간 안 좋고 수비력은 괜찮은데 이 스피드 이 체력이 또 좀 걸리네. 체력. 이 정도 체력이면 약간 빨피트거든요. 후반전 내면은 조금 그렇다. 스피드도 좀 느리고 라인이 높은 전술 쓰는 분들에게는 쥐약이다. 자, 라흐마니는 그렇다. 대신에 키가 크기 때문에 공중볼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다 잡아낸다. 키가 190인데 점프력이 82나 돼? 오, 굉장히 좋은 거야. 저 알바레즈, 와우. 제가 알바레즈 같은 유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2선 침투로 나왔네. 오, LMF로 나왔네? CF가 있네. 자, 일단 오른발잡이고 키가 170이고 커난이 안정, 반대발 중앙도 높음. 자, 룰렛, 스텝온 컨트롤, 커브 컨트롤, 드롭슛, 라이징 슛, 중거리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미쳤쥬? 자, 얘가 사실 CF로도 많이 뛰는데 핀포인트도 있고 스루 패스도 있고 원패도 있고 원터치 슛까지 있다. 그리고 중거리 슛도 있다. 와, 기술이 얘는 더블 터치 없는 거 말고는 기가 막힙니다. 히트닝구라. 오버랩인데 느리면 조금 무리 아닌가요? 그렇긴 하네. 자, 드리블 쪽과 땅볼 패스가 부스터가 되고요. 키가 170이기 때문에 드리블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체감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 좋진 않겠지만 체감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바레즈 괜찮은데. 자, 스피드는 느리고요. 골결도 그렇게 좋지 않고. 아, 연계가 공격수를 쓴다면 기가 막히죠. 얘는 공미보다는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딱일 것 같아. 사이드 미들도 말고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능력치를 보면은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공미도 괜찮겠다. 공미 킥파워도 괜찮네. 오, 알바레즈는 충분히 재밌게 쓸 것 같습니다. 연계 좋은 공격수. 자, 일단 알바레즈 너무 좋습니다. 자, 데리트. 데리트 빌드업. 커난이 보통 반대발 저항도 높음. 오른발잡이로 나왔고 키가 188입니다 자, 헤딩 중거리 슛, 에크로바틱 슛, 핀포인트 크로스, 데인바그, 인터셉트 블록, 공중볼 경합, 권한도 얻어내기, 투닝심. 슬라이딩 태클 없다. 아, 이제 슬라이딩 태클 엄청 중요해졌는데. 아, 깝인데. 자, 그 외에는 뭐 다 있습니다. 자, 수비력. 와, 수비에서 미쳤는데? 공가로 치기 좋고요. 점프력이 95. 좋네. 피지컬도 좋고 연계도 좋아. 자, 근데 스피드가 느리고 체력도 안 좋아. 아, 이렇게 체력이 낮으면은 얘는 이런 애들은 그 협동 수비 쓰기가 좀 무섭단 말이야. 빨리 뜹니다 이거. 자, 일단 대리든 수비력과 공중볼 그리고 연계는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 자, 그다음에 잠깐만요. 케인. 케인 한번 보죠. 박사니 여우, 커난이 아주 반대발 중앙도 매우 높은 양발잡이죠. 오른발잡이로 나왔고요. 자, 키가 188. 자, 헤딩 커브 컨트롤, 드롭슛, 에크로베티슛, 원터치슛, 원터치 패스, 스피킥키커, 잔깨, 공중볼 경합, 통솔력. 가만히 있어보자. 자, 원패도 있고 원터치슛도 있고 수루패스 없네. 아쉽다. 공중볼 경합이 있고요. 커브 컨트롤도 있고 바깥감치 없다. 헤딩도 있습니다. 골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죠. 공격 센서 미쳤고요. 헤딩도 너무 좋다. 근데 점프력이 낮기 때문에 얘는 이런 애들은 수비보다는 공중볼 경합이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들링 크로스로 올리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이렇게 공중볼 경합을 잘 못하는 애들은 그냥 머리에 맞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니까 일단 신들링 크로스를 추천드립니다. 미켈 리브 아들. 미켈이 누구예요? 미켈이 어딨어? 자, 드리블은 역시나 둔탁하고 굉장히 느리고요. 순발력도 안 좋고. 자, 연계는 공격수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뭐 그냥 킥 하나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선수다. 헤딩이랑. 미켈 어딨어? 미켈. 아, 미켈 안 봤다. 아이고 죄송해요. 미켈 마리노. 자, 3차 탱커 커난이 한정 반대발 정도 보통. 왼발잡이 키가 189입니다 오, CMF인데 키가 189나 되네. 자, 근데도 피지컬이 안 좋네. 그렇게. 자, 일단은 헤딩, 라이징 슛, 에크로베틱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바깥 감자, 인터셉트, 공중볼 경합, 슬라이드 태클. 자, 연계도 괜찮고요. 스루 패스 원패가 있고 원터치 슛도 있네. 오, 중거리 슛이 없네. 인터셉트도 있고. 자, 일단 뭐 공격이나 수비 쪽으로 약간 골고루 기술이 갖춰져 있고
수비력도 괜찮아요. 공간의 차이도 높다잉. 수비력 괜찮고 골결도 70이면은 뭐 낮긴 하지만 그래도 골 노려볼 수 있고 드리블이 굉장히 도탁하네. 그래도 볼컨이 좋기 때문에 퍼스트 터치는 기가 막히다. 자, 스피드는 굉장히 느리고요. 순발력도 안 좋아서 아주 느릿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 연계는 88, 더블패스 88로 괜찮은 편이고요. 미켈 메리노도 쓸만하겠다. 바로 구린 게 눈에 보이네. 아, 시루시니 감사땡커. 키퍼는 너무 작아요. 지온파파니구나. 자, 은바페. 자, 커나니언 반대발 정확도 높음. 오른발잡이기 키가 178. 라인 브레이크로 나가고. 자, 시저스 더블 터치 크로스 버튼 커브 컨트롤 에크로베티 슛 원터치 슛 라브나 킥 피케이커 잔깨 통솔력. 커브 컨트롤이 들어간 거지, 이거? 아, 은바페가 커브 컨트롤이 들어갔네. 아. 자, 스피드 역시나 좋고요. 순발력 좋고 그리고 볼키핑이 아직도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은바페. 드리블 체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치달은 기가 막혀. 직선 드리블. 골결 좋고요. 땅볼 패스도 공격수 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은바페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나온 것 같다. 이 은바페가 없으신 분들은 이 은바페를 꼭 뽑으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은바페가 없으신 분들은 이 은바페를 꼭 뽑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무조건 뽑아야지. 자, 여기서 추천드리자면 은바페 그리고 알바레즈. 느리긴 하지만 체력도 안 좋지만 데리트가 부스터가 들어가면 너무 좋긴 한데 수비라인이 자기가 낮은 전술 쓴다. 역긴 이런 거 쓰신다. 그럼 데리트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은바페 연계가 부족하진 않을까. 공격수 치고 이 정도면은 연계 좋은 편이에요. 땅볼 패스가 70 중반이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비첼도 지금 저는 비첼도 수비 라인이 낮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스피드 말고는 얘가 지금 단점이 순발력이랑 스피드 말고는 없거든요. 연계도 미쳤고요. 비첼도 쓸만할 것 같은데. 부캐 무법 은바페인데 본캐 무법 포함 은바페 안 나오마. 자, 일단은 알바레즈가 저는 뽑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저 지금 아까 전에 이주 선수 망해가지고 나 돈 못 썼다. 자, 일단 무료 뽑기만 할게요. 회사 진짜 그만둬야겠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노블린 방송 들어왔어요. 아이고 왜? 왜 그만둬? 에릭 케이니구라. 페르민.